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드렸던 건데, 지난주 절차표 있죠?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지난주. 찾았나요?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중 4페이지 보면 오늘 했던 거 도시 군 관리계 수립 절차 찾았나요? 4페이지.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지난주. 자, 없으신 분들은 좀 사무실에서 탈락해가지고 집에 가서 보세요. 도시 군 관리계 수립 절차는 크게 이반 절차하고 결정 절차로 나눈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가로 안에 써졌죠? 이반 결정 절차라고. 이때 흐름표 봐봐. 기초조사, 주어민 의견 청취, 지방 의견 청취. 여기까지는 이반권자가 이반할 때 거치는 이반 절차이고. 보겠어요? 그 다음 밑에 결정을 하게 될 때는 협의하고 심의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결정할 때 뭐 거친다고요? 협의, 심의.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고시합니다. 거기 보면 결정 고시권자 원칙 시도사 대도시항 다만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교육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교육 수립 변경한 도시군학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외 별표 이게 5타 나왔으니까 국계 시입 할 때 시입을 지워버리고 시입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 국시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까 했죠. 국계 국시 뭘 지우라고요? 시입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 국시라고 써라. 그래 아까 국계 국시는 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 군 관리는 자기가 결정한다. 그리고 개는 개발 제한과 지정 변한 도시 군 관리는 국장이 결정한다. 여기 국시라고 하는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결정한다. 아까 했죠? 책에 있는 거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것도 있죠. 수산장 보고요. 아까 했고. 그리고 밑에 별표. 별표가 이제 중요한 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 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되고. 이왕에 본님의 프린트물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국토개법명상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구 종류 이것 좀 써보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좀 써보시고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랬죠? 자, 5페이지 있는 용도지역은 아까 했으니까 한번 빠른 속도로 도시적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조 구분 지정하고 주거적은 크게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이 있다.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클린 있다. 공업은 전용 일반 준 공업적 있다. 녹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이 있고 관리적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있으며 농림적 취하는보전은 더 이상 세분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옆에 용도주구 명칭을 꼭 암기해야 돼. 작년에는 그 용도주구에서 함께 나왔어요. 박스 안에서 경관지구, 고도주구, 방하주구, 방제주구, 보호주구, 취락주구, 개발진흥주구, 특정용도제한주구, 복합용도주구 있죠.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은 가로 안에 있는 게 나왔어.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 세분돼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보고 계세요? 그 명칭을 기억하는 시험 공부란 말입니다. 그 명칭을. 경관지구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할 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에 이제 다 그 방법을 알고 이것도 1초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올해 출제가 됐어요. 일초에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서 들어갔냐면은 경자, 자자, 시자, 특자 따서 경자, 시트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든. 뭐에서? 경자, 시트. 여성 이름 중에는요 순자가 있어. 순한 딸은 순자로 부모가 짓을 거란 말이에요. 정자가 있어. 정자는 왜 정자라고 했을까? 정갈하게 생겼으니까 정자라 했겠지요. 그 다음에 경자는 왜 경자라 했겠어? 자기 딸이 좀 깜짝 놀라게 생겼어 얼굴 보니까. 그래서 경자 그래서 경자시 이렇게 경자시는 특별해요. 이걸 경자시트예요. 뭐라고 한다고? 경자시트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도 안 걸리죠. 이걸 가지고 한 문제 출제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경관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이름이 뭐다? 경자시트 그것만 해봐도 맞출 수 있도록 출제가 됐어요. 경자시트 이렇게 간단하거든.
그리고 저기 4번 봐봐요. 방제주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방제주고 시간 방제주가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해요. 방자시, 방자시. 방자시는 방자 맞으니까 특별하지도 않아. 뭐라니까? 방자 맞으니까 특별하지 않아. 특자 안 써줘. 방자시. 아까 경자시특 그랬죠? 경자시특. 경자시는 특별해요. 경자시특. 경자시특. 방자시, 방자시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주고 중요 시설을 보호주고 생태 보호주고 이렇게 하거든. 이것도 머리에 떠 넣어야 돼요. 알겠죠? 그것도 보문 보역 중생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 떴다 한번 뭐라고 한다고? 보역 중생. 야, 넌 학교 중학생이니?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보역 중생이요 이런 말 쓰잖아요. 보역 중생 뭐라고? 보역 중생, 보역 중생, 보역 중생.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보역 중생, 보역 중생, 보역 중생. 여러 번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보역 중생, 보역 중생, 보역 중생. 7번 볼까요? 6번 볼까요? 칠학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하고 집단. 약속 뭐라 하면 좋겠어? 한번 봤지만 이제 했으니까 할 만하지 이제.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취자집, 취자집. 너무 발음하기도 좋잖아요. 취자집, 취자집. 뭐라고요? 취자집, 취자집. 할 거 없잖아요. 이게 틀려버리면 사람도 아니겠죠? 취자집. 시험에 나왔어. 취락주는 주거 취락주가 하고 자연 취락주하고 집단 취락주 세 분층 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리잖아요. 취자집 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들어왔는데 취자집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연하고 집단, 자연하고 집단, 취자집.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개발주는 다섯 개가 있어요. 어떻게 암기하면 좋겠어? 한번 말해봐요. 개, 주, 산, 감, 포, 톡 하면 되죠. 지금까지 했으니까. 혼자 해봐요. 뭐라고 한다고요? 개, 주, 산, 감, 복, 톡. 뭐라고요? 개, 주산, 간복, 하나, 두 개 갈치면 세 번째는 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개, 주산, 간복, 또. 개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개 알죠? 이런 말 하면 더 확실히 물에 들어올 걸 개새끼 알죠? 개새끼가 강아지 않아요. 소새끼는 송아지고, 말새끼는 망아지라 하죠. 개새끼가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가, 보니까 이렇게 입에 물고 가는 게 있어. 물고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주판이란 거 알죠? 주판. 알 다섯 개 알죠? 주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산하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개새끼가 입에다 주산을 물고 가요. 뭘 물고 간다고? 주산, 주판알을. 뭐하러 가니? 그랬더니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니? 그랬더니 간복터한테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다고? 간복터. 소리 나오죠? 개, 주산, 간복터. 개, 주산, 간복터. 뭐라고? 개, 주산, 간복터. 개새끼가 입에다 뭘 물고 간다고요? 주산. 그래서 뭐 한다고? 개주산. 누구한테 간다고요? 간복터. 개주상 간복도, 개주상 간복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또 심심하니까 개새끼한테 물어봤어요. 왜 간복태한테 가니? 그랬더니 개가 말해요. 간복태는 특별한 아이예요. 왜? 유관순 누나하고 유관순 할 때 관, 이승복 할 때 포. 두 엄마 아빠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승복하고 유관순 누나가 만나서 나왔는데 애 이름이 간복특이에요. 간복특. 뭐라고요? 간복특. 그러면 그 아이는 똑똑하겠어? 바보겠어? 간복특이는 똑똑하겠죠? 유관순 누나하고 이승복이 만났으니까. 간복특. 그래서 개새끼도 알아보고 간복특한테 보러 간다. 몰라도 돼요. 그냥 복잡하도 복잡하니 몰라도 되고 그냥 개주산 간복특. 개주산 간복특. 이렇게 해서 연상하면 됩니다. 연상하면. 됐죠? 나머지 읽어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넣거든.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문제 나왔어. 틀린 거 짝치기. 그래서 1초도 안 걸렸다 그래요. 학생들 1초도. 개주상 간복토, 취자집, 보역중생, 경자시특, 경자시특, 방자시, 경자시특, 방자시.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머리가 칠끈칠끈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너무 행복해져.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행복해져. 머리에서. 행복해라고. 머리에서.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지?
부동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그 용도 구역이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도 머리 떠들 때 머리 짰을 때 머리 떠드는 거예요. 머리 짰다면 뭐예요? 그래. 그래, 우리가 중개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아침에 가서 문을 열어서 업을 시작하잖아요. 이걸 개시라고 그러죠? 개시. 개시하고 나서 문 열고 나서 수도꼭지 가서 입을 한번 대요. 수도꼭지 가서. 이걸 개시, 수도입. 그래. 뭐라 한다고? 개시, 수도입. 개시, 수도입. 개시, 수도입. 이렇게 해서 용도가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다섯 개. 그리고 나머지는 연상하면 돼요. 연상하면. 나머지 노래에서 나머지 쫙쫙 떠올라야 되겠죠. 개시 수도입, 개시 수도입. 이걸 용도를 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명칭을 여러분은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처음으로 오셨던 기존에 함께 했던 분들 다 이거 머리다 넣어야 돼요. 명칭들을 알겠죠?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제목하고 똑같이 써가지고 서버스에 찾고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 종류 이렇게 제목 보고 계시죠? 이걸 몇 번 써가지고 자기 걸로 해야 돼요. 이것부터 알아야 나머지가 쉽게 이렇게 연결돼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세 번. 그대로 나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구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금방 보았던 그것에는 투기 과일주는 있어서 없어서 투기 과일주고 이건 용도주가 아닌 거예요. 주택법이 있는 거예요. 주택가 안정을 위해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것이 투기 과일주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농업진흥지역은 있어요? 없어?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이 있다고 하고 했어요. 농지법. 뭔 법이 있다고? 농지법.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명칭을 하나하나 머리다 정확하게 넣으세요. 이 표를 이대로 그냥 복사해서 넣어버려요. 머리다가. 이대로. 순서도 이대로. 순서도 이대로 넣는 거예요. 알겠죠? 순서도. 복사해버리세요. 집에 와서. 자지 말고. 자.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봅시다. 이제 금방 용도를 공부했고요. 69페이지 봐서 이제 69페이지 가시면 용도적을 지정하는 이유가 바로 행위제한을 가하고자 함에 있어. 뭐 행위제한 찾아봐요. 행위제한을 가함에 있는데 69페이지 동그라미를 봐봐. 용도적 아까 그걸 용도적이라고 그래. 용도적에서의 건축물로 가로 건너뛰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따 줄 거봐요.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밑줄 딱 거봐요.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밑줄 쫙 거라고. 그걸 밑에다 약조로 행위제한이라고 써요. 행위제한. 뭐라 한다고요? 너무 길지 않아요, 표현이. 이걸 약조로 행위제한 이렇게 써. 행위제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 용도 제한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걸 뭐라 한다고? 행위제한. 자, 그럼 약조로 이제 용도 제한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좋았어. 대통령령 또나미. 대통령령은 달리 시행령이라고 그래. 뭐라고 써봐. 시행령.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걸 대통령이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이 이 용도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알고 싶어. 그럴 때는 건축법령을 봐야 돼. 국토계법률 시행령을 봐야 돼. 국토계법률 시행령을 봐야 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규정돼 있으니까 그 내용이 밑에 넘어가 봐요. 이렇게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넘어가기 전에 거기다 이렇게 써놔. 이제 금방 대통령으로 정한다. 거기다 살짝 이렇게 체크해놓고 대통령으로 정한다. 거기다 줄 것이고 거기다 써놓습니다. 70페이지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써놔요. 몇 페이지 있다고? 70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이렇게 써놔요. 89. 그래. 70페이지부터 89페이지 있는 것이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적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보겠는데 70페이지 봐보세요.
70회 보면 가로 3번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죠? 바로 용도별 건축제한, 건축제한을 달리 행위제한이라고 해. 행위제한. 이런 행위제한은 다음과 같다 해서 법 제76조 1항 0, 71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죠. 0은 대통령령 시행령.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만한 법률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 시행령 71조 1항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용도적 중 이 이렇게 땅이 하나 나왔어. 이걸 중개해달라고 했네. 땅 쥐는 갑이고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고 그리고 이걸 을한테 야 너 땅 산다고 했지 너 매수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이대면서 사기꾼 중개를 해주게 됐다. 근데 이분이 이 토지를 취득할 때 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땅에다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건축이 허용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용도지를 먼저 봐야 되겠어. 뭘 봐야 된다고? 용도지. 이 땅은 지금 무슨 적에 있는 땅인가? 오, 이걸 알고자 할 때는 뭘 봐보면 되냐? 이 토지 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계획적으로 행정서 결정해놨는데 그래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보면 돼. 뭘 보면 된다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에 민원실에다 신청서 내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바로 여러분이 인터넷만 알면 바로 클릭할 수가 있어. 거기에 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이렇게 써졌거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땅은 바로 이 땅은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고 그리고 집원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알아내가지고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군이 있다 그러면 그 딱딱 써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수 딱 찍어봤더니 거기에 나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역 지구 구역 한번 보니까 이 땅이 용도적상 제1종 전용 주거지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이 땅에 따른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또 시설을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니면 건축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시험 공부할 때는 참고로 하면 돼. 참고로. 이거 여러분 어떻게 다 외우겠어? 못 외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제가 되기도 해요. 출제가 되었고 그런데 이건 40문항 중 틀려라는 문제예요. 알겠나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외운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봐봐. 여기 70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이거 다 외워가지고 한 문제 나올 동안 한데 외워야 의미 없죠. 그냥 찍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일반 찍겠습니다. 찍어. 맞지도 못해요. 그냥 찍어가지고 운 좋으면 맞히는 것이죠. 감각적으로. 아무튼 그렇다는 것. 다만 여기서 자 여기 2번 봐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있고 그 다음에 3번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몇 층이야밖에 못 지어요. 4층이야 이렇게. 그건 알아두셔야 돼. 그건 알아두셔야 돼. 4층이야. 그런데 외에도 있어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인 단정 연립 단정 다주택을 일종 일반 주택에다 건축할 때는 주택으로 5층까지 짓도는 외해가 있다. 이거 가볍게 체크하시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기 전에 또 처음으로 오신 분도 이것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표 여기 보면 두 칸으로 나눠졌잖아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조라 전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은 영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조례에다 임하고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 표의 의미를 이해해 두셔. 왼쪽 칸에 있는 내용은 전 국토에 똑같이 정돼. 그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 안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던 6대 광역시에 있던 특별자치도에 있던 특별자치도에 있던 시군에 있던 전국적으로 그 땅이 제1종 일반 주거지 있으면 이건 다 허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왼쪽은 다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 맞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허용을 하게 될 때만 건축이 가능하냐? 조례에서. 조례는 어디서 만든다고 했어? 여기 봐봐요. 도시, 구원, 개해, 조례로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도시는 아까 몇 가지를 생각해라고 했어? 제가 다섯 개. 아까 했어 안 했어요? 했죠. 다섯 개가 뭐뭐 있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를 말하죠. 이해돼요? 그래. 각각 지자체가 있어서 그 안에 조례를 지방에서 만들거든.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건축이 되고, 조례 받으니 허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군체에서는 군계획조례가 전부 다 허용하고 있으면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십시오.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각각 그 지자체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두셔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통과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쭉 넘어가봐. 넘어가면 75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75페이지 보면 6번 준주거적은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하고 있어? 없는 걸 규정하고 있어? 없는 거 이거 한번 체크해놔. 75페이지 준주거적은 이것은 안 되고 나머지만 된다 이거. 없는 체크. 넘어가봐요. 또 상업적 네 가지도 마찬가지. 상업적도 7번 빠른 수도 보겠어 이제. 없는 체크. 중심 상업적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오른쪽에 8번 일반 상업적도 없는 체크. 9번 유통 상업적도 없는 했다 체크. 넘어가 빠른 속도로 10번 근린 상업적도 없는. 그리고 자 넘어가서 80페이지 보시면은 넘어가고 81페이지 봐봐요. 81페이지 보면 13번 준공업적도 없는을 체크해. 있느니 없느니에요. 그래. 자 정리하겠어요. 여러가지 용도적 아까 공부했고 그런 용도적 중 상업적 네 가지는 없는 걸 규정하고 있다. 준자 따라간 준주거적 준공업적 준자 따라간 것도 없는이다 이렇게. 상업적 네 가지고 준주거적 준공업적은 없는 거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81페이지 봐봐요. 81페이지 보면 14번 보호전 녹지기 있죠. 보호전 녹지기 몇 층 이하밖에 못 지냐? 4층이야. 그것만 받으시고 넘어가. 15번 생산 녹지기도 4층이야. 16번 자연 녹지기도 4층이야. 이렇게 4층이야밖에 못 진다. 찾아가죠. 그 다음에 17번 봐봐. 보호전 관리역도 4층이야. 그 말 찾고. 18번 생산 관리역도 4층이야. 찾았나요? 넘어가셔. 19번 봐봐. 계획과적은 중요표. 계획과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포인트. 이것도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4층 이하밖에 못 지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자 농림적은 이런 것이 있구나. 21번 자연환경 보호전 따 줄 거 봐요. 자연환경 보호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번 농어가 주택 그따 줄 거 봐요. 나번 초등학교 줄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래 자연환경 보호전적은 가번 무슨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농어가 주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 두 가지는 받으셔요. 주택도 무슨 주택이 된다고? 농어. 우리 도시민들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인 딱 구입해가지고 도심이 전택 지을 수 있겠어? 안 내줘 허가. 농민들이 어민들이 거기 살고 있으면서 주택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주택은 허가 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이 땅을 중개해줄 때에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땅을 중개해줘. 근데 그분이 물어봐요. 나 여기다 주택 치려고 하는데 건축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검토해야 돼. 농민인가 어민인가 이걸 검토해서 그래 농민 어민 됩니다. 도시민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그래 그래 거기 그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지금 살고 있는 농민들 부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민들 부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택에서 살면서 아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애기 낳을 거란 말이에요. 애기가 너무 멀리 초등학교 있으면 학교 갈 수 있겠어? 없어. 그래서 초등학교는 허용된다 중요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안 돼요. 애들 컸으니까 알아서 다닐 수 있어 시내까지. 그래서 초등학교는 허용된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전은 초등학교 되고 중고등학교 안 돼요. 알겠나요? 자, 초등학교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가까이 건축을 허용하자. 그래서 보호전이 센 자연환경 보호전이지만 초등학교는 건축이 된다. 꼭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셔서 90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